이 책을 보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똑부러진 추미애, 소녀 추미애를 만나게 됩니다. 대단해요. 근데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읽게 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연애사 하겠죠. 예. 또 한번 짓궂게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부부는 서성환 변호사이세요. 근데 이분은 사실은 장애인입니다. 그리고 장애인의 처지에서 두 분이 만나서 연애를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, 이 두 분은 부부로서 또 동지로서 정치적인 어떤 결정과 지혜로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봤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. 자, 자랑 좀 하나 해주시겠어요? 아니 뭐 괜찮습니다. 자랑이라기보다는 네. 그냥 제가 이제 제 남자 보는 눈. 네. 어. 네, 제 남자 보는 눈. 저는 뭐였을까요? 뭐였을까요? 뭐 돈이 많은 사람, 성격 좋은 사람, 뭐 잘생긴 미남, 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, 뭐 마음이 따뜻한 사람. 네. 저는 좀 저보다 한 수 위. 좀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.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. 네. 네. 그래서 아, 이 사람은 정말 영혼이 영혼이 참 맑다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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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참 그 가식이 없고 내가 좀 정말 존경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었을 때 네. 네, 그 제가 저절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. 네. 네. 그래서 존경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같이 가는. 근데 하나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. 네. 교통사고로 장애인데 괜찮았나? 결혼하기에 결심하는데?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존경한다, 영혼이 맑다 이것과는 외모와는 별 상관이 없더라고요. 그냥 제 눈에는 멋있어 보였어요. 네, 멋있는 분이에요. 아, 고향이? 전북 정읍이에요. 정읍이죠? 네, 정읍이 그리고? 또 동학으로 유명한 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, 네. 그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? 시민운동을? 네, 네. 네. 그러니까 그냥 약간 교통사고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거의 뭐 의사로서는 약간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어머님과 또 그 수녀님들의 간절한 기도 또 친구가 다치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칠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다가 나중 보니까 친구는 괜찮고요. 본인이 다쳤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있었던 친구들이 애틋하잖아요. 미안하기도 하고. 네.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 병실을 지켜주고 하다 보니 이제 굉장히 그 우정이 탄탄해진 거죠. 평생지기처럼. 그래서 덤으로 얻은 인생을 그냥 곱다시 남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제가 잔소리가 불가능해졌어. 그렇게 아예 딱 그 선언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잔소리를 해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. 네. 제 남편인데 제 것이 안 되더라고요.